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역시 뭐 삼성 5패입니다만 8번이나 시합을 뛰었고 그 시합을 위한 훈련을 또 다 치러낸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예. 역시 아직 전적이 1점밖에 없는 송가현 선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맞섰던 선수들이 네네. 세계 랭킹 7, 8위의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으로 보기에 따라서 사토미 선수의 연패를 끊기 위한 네. 희생양으로 송가현 선수가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적 차이가 그렇습니다.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네. 팀 동료로서 동반으로서 네. 안켠으로는 걱정도 됩니다만 네. 송가현 선수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에서 멋진 경기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네. 윤영빈 씨가 말씀을 하신 대로 네. 저도 이 매치업에 대해서 처음에 그 정우동 대표에게 들은 후에 네.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 너무 이게 전적 차이가 많은 매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사실은 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타카노 선수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들을 보면은 되게 릴렉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예. 송가현 선수에 대해서 여유가 네, 네. 그렇습니다. 여유가. 사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송가현 선수에게는 좀 어려운 매치, 위험한 매치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송가현 선수의 지금 그 열정과 그동안 쌓아왔던 땀만큼은 네. 제가 보증합니다. 여기서 봤기 네. 때문에 예. 누구보다 멋진 경기, 최고의 경기 할 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방금 뭐 윤영빈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타카노 선수가 현재 지금 3연패에 좀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전적 좋지 않는 상황에서 송가현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 잔치가 상당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송가현 선수에게 좀 부담이 되는 선수면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주짓수가 베이스라는 점, 주짓수 기술이 뛰어나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 네. 인터뷰를 보니까 아니 뭐 타격도 네. 전혀 뭐 밀릴 마음이 없다. 본인이 타격도 자신 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이게 인터뷰를 보면 그 선수의 신경 같은 게 그래도 좀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네. 그래 나는 뭐 너보다 많이 뛰어봤어 약간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진 자만이 역시 풍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인터뷰에서 풍겨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케이자노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타카노. 사실 10전이 넘는 선수에게 이제 막 이전의 선수를 네. 상대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얕볼 수도 있는 그런 매치가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송가현 선수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네. 네. 자 백스테이지에서 송가현 선수가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차 대회 그 데뷔전에서 에미 야마모토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파운딩으로 TKO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분 좋은 어떤 기분 이후에 이제 제2전을 준비하고 있는 송가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격투기를 진심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수고요. 네. 운동을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운동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소녀입니다. 네. 네. 정말 팀 동료로서 동생으로서 제가 더 지금 긴장이 되고 네. 송가현 선수 분이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영빈 씨가 지금 네. 말씀을 하시면서 네. 본인이 왼손 주먹을 계속 쥐고 있는 네. 거 몰랐죠? 네. 네. 제가 더 지금 긴장이 되네요. 네. 네. 말씀하시면서 왼손 주먹을 계속 쥐고 계세요. 네. 송가현 잘할 겁니다. 네. 네. 긴장이 되네요. 네. 진짜 전적이 본인보다 훨씬 많은 상대를 또 맞이하게 된 송가현 네. 선수인데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네, 네. 잘 해낼 겁니다. 네. 윤영빈 해설위원이 주목을 주었던 대로 네.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송가현 선수 물론 전적 프로 전적 이전의 선수지만요 본인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본인이 중앙경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한 순간도 쉬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해 왔고 실력은 이미 이전을 훨씬 뛰어넘은 실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역시 중앙경기에서는 전적이 많은 그 베테랑들이 네. 전적이 적은 나이 어린 신예들한테 무너지는 경우가 또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예. 아까도 대기실에서 박창세 감독, 서두원 선수 그리고 석상준 선수와 함께 특히 그라운드에 갔을 때 대처법을 예. 계속해서 반복 드릴 연습하는 송가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송가현 선수가 준비를 했는지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송가현 선수의 훈련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네. 정말
팀 동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오빠들이죠. 그럼요. 남자 선수들을 상대로 정말 남자 같은 스파링, 남자 같은 훈련, 똑같은 네. 훈련을 다 소화해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케이지 안에 들어와 있는 송가인 선수입니다. 그렇게 남자들과 강도 높은 스파링을 하다가 네. 송가현 선수가 아 소리만 하면 이 팀원 멤버들이 다 달려간다는 걱정돼서 얘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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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네. 하지만 또 손두원 지금 코치죠. 손두원 선수가 이번 시합만큼은 송가현 선수를 또 굉장히 혹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오히려 네. 아유. 퍼플 벨트 그 마음이 힘들었을 어떻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타격. 자, 경기 앞서 양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사토미 작자로 먼저 블루코너 타카노 선수가 소개됩니다. 25살이고요 클럽 바바리안 소속의 타카노 선수입니다. 송가현 선수의 훈련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사토미 선수도 똑같이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서로 똑같이 하고 나오는 로드 FC 무대이기 때문에 아유 힘든 거예요. 쟁여낸 팀 7위 8위의 여성 선수들과 경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자, 레드 코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송가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차전 데뷔전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송가현 두 번째 로드 FC에서의 실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송가현 선수에게는 정말 앞으로 매 순간이 물론 도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하죠. 중요한 네. 도전입니다. 네. 네. 데뷔전 이후에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 이국주 씨네요. 네. 이국주 선수가 네. 또 자리 아 이국주 씨가 네. 아 죄송합니다. 선수 네. 아, 어떻게 쉬려고 그래요? 네네. 아니 네. 씨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큰일 네. 나셨는데 돌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되는데 예. 임무를 완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 화이팅 하시고요. 스페셜 로드걸 화이팅! 네. 야, 예. 오늘 예쁜 옷도 또 준비를 해 오신 네, 이국주 씨인데요. 이국주 씨가 사실 피켓을 드나요? 이 전투기를 예. 사랑하는 모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네요. 이렇게 로드걸로 활약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네요. 제가 사실은 첫 제안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너무 재밌겠다. 네네. 참 그 기존의 생각을 좀 바꾸는 예. 파격적인 좀 시도가 되겠다. 네. 아주 껄껄껄 웃으면서 흔쾌히 네. 승낙을 해주셨어요. 아, 네. 네. 요즘에 대세죠 대세. 그러니까요. 네. 바쁜 와중에 정말 시간을 쪼개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로드걸로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혹적인 표정과 포즈. 네. 연습 많이 하셨는데. 유연한데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예. 자, 네, 이게 또 현장에서 만나는 그러니까요. 로드 FC의 네, 네. 또 특별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보다 더 재밌는 예, 네. 이국주 씨의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네, 중계석까지 오셔서 또 인사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예.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하고 네. 하지만 네. 또 무대에 서 설 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네. 아주 후배지만 존경하는 친구거든요. 눈빛 무서워요. 야, 네. 저런 로드걸이 있었나요? 네.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유쾌하고 재밌는 로드걸이었습니다. 네. 네. 자, 잠시 웃음이 있었고요. 네. 다시 이제 긴장감을 안겨다 주는 5분 2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한일전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 네. 송가현 선수가 또 펀치로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광 1번의 타카노. 사토미는 또 유도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견제도 해줘야 되겠죠.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매치기 공격 시도 하지만 백을 잡혔습니다. 사실 송가현 선수도 저 매치기 공격이 주특기입니다만은 네. 사토미가 어지간해서는 저 매치기 공격에 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네. 됩니다. 오른팔이 빠져야 됩니다. 송가현 네. 다리 잡히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오른쪽 다리. 백을 잡혔어요 지금. 네. 그렇지. 자 옆으로. 하지만 여유 있게. 팔 돌립니다. 좋아요. 오른팔이 아직 못 나왔습니다. 역시 일본 선수들은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 저렇게 케이지 쪽에서 그렇죠. 링에서 종합적 투기가 펼쳐지던 시절부터 네. 저런 예. 식의 기술들이 그렇네요. 소위 그 끈적끈적한 네. 경기를 많이 펼치는데 자 일어납니다. 네. 스탠딩에서 송가현 큰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토미 선수 초반부터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네. 자 라이트. 자 하지만 송가현 펀치가 무겁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토미 그냥 몰리지 않습니다. 네. 스텝이 살아 있습니다. 사토미. 라이트! 송가현 펀치 좋습니다. 네. 송가현은 저 라이트 펀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팀 훈련.
팀 동료들도 저 라이트 펀치 커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네. 장빈 네. 위원도 커피 흘리셨다면서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네. 코치도 서두원 코치 저 권하솔 네. 선수가 각각 커피를 흘리고 네. 한쪽에 서 있을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주먹이 무겁습니다. 네. 네. 다 걸고 들어가는군요. 네, 네, 네. 그게 좋죠. 네. 아, 코너에 지금 몰려 있는 송가연. 네. 하지만 송가연 아직 백으로 향하네요. 백마운드네요. 사통이 역시 그라운드에서 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비를 어떻게 할지 위기를 맞고 있는 송가연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 방어 초크 조심해야 돼요. 팔 방어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초크 조심해야 됩니다. 초크를 걸 수 있는 팔 쪽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예, 네. 예. 자, 팔 방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오른손 조심해야 되죠. 자, 주짓수의 강자인 사토미. 자, 빠져. 그렇죠. 마운트로. 자. 또 마운트인데요. 뒤집어 내지를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혁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돌려야 됩니다. 아, 사이드 포지션. 아, 자, 김우라에서 김우라. 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요. 자, 송가연 돌려내나요? 자, 안 받으러 왔는데요. 자, 돌아서는데 목이 묶여 있어요. 자, 자, 그렇죠. 풀었습니다. 송가연 좋아요. 버텨냅니다. 있습니다. 자, 사실 거의 들어가는 듯이 보였는데 잘못했습니다. 네. 튕겨야 됩니다. 튕겨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자, 손이 빠지면 안 되는데요. 트라이앵글이 걸려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예. 자, 힘든 상황이 아직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팔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사통이 풀리면 안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자, 지금 몸을 계속 튕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부지수 대단한데요. 자, 이 트라이앵글에다 안바까지 아, 지금 방어하기도 급급한 송가연 선수인데요. 자, 튕겨서 돌려를 줘야 됩니다. 네. 송가연. 자, 1분 20여 초가 남아 있는데. 네. 자, 역시 주짓수 퍼플벨트 메달 출신답게 송가연 선수를 지금 거의 완벽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손을 그림을 잡은 거를 계속. 다시. 자, 아직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자, 몸을 돌려 줘야죠. 지렛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됐어요. 됐습니다. 돌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돌아야 되죠. 돌아야 됩니다. 송가연. 아, 머리가 아직 머리가 아직 아파졌는데 아직 트라이앵글. 아, 자, 머리가 김우라 다시 김우라 위험합니다. 김우라. 안쪽으로 팔을 그렇죠. 자, 어깨를 안타깝습니다. 네, 잘 말린 겁니다. 저 김우라가 지금 되게 위험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레프리가 지금 잘 제지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네. 사실 첫 번째 김우라 들어왔을 때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위험했습니다. 지금 송가연 선수가 탭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버텼어요. 그냥 버텼는데. 네. 저는 순간 정말 큰 부상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저 완전 들어왔잖아요. 버텼거든요. 자, 송가연 선수가 탭을 하기 전에 레프리 스탑이 있었습니다. 저건 이제 잘 탭을 한번 두들기는 장면이 뒤에 있었네요. 있었나요? 지금부터 잘 마감했습니다. 김우라에 의한 송가연 선수의 탭 아웃으로 블루코너 일본 글럽 바바리안의 사토미 다카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역시 이 주짓수의 정말 강자네요. 본인의 장기 주짓수로 잘 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격에서 송가연 선수가 본인이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토미가 영리하게 그러니까요. 본인이 유리한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서브미션 승을 거뒀네요. 사실 그런 쪽에서 글쎄요, 송가연 선수가 뭐 송경은 선수도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데 네. 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송가연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네. 네. 이 사토미 선수 주짓수 실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예. 큰 부상을 요즘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김우라를 완벽하게 구사했던 게 네. 사토미 선수였는데 어쨌든 사토미 선수가 1라운드 김우라에 의한 이제 탭을 받아내면서 TKO로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송가연 선수 데뷔전 승리 이후에 이 두 번째 경기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지만 네. 이 송가연 선수에게
이 시합은 약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더 큰 선수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거고요. 그럼 네. 송가연 선수 우리가 또 응원해주고 지켜봐 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이제.